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순서는 화제 집중에서 신년 기획으로 마련한 코너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성의 파워를 보여주는 멋진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2006 희망의 이유 여성,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세계가 먼저 놀란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 제니 베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만나보시죠. 세계 명공연 시리즈 대신 바이올린 보라지의 첫 내한 공연 무대. 그런데 하얀 피부 파란 눈의 외국 바이올리니스트들 사이 까만 흰 생머리의 동양 미녀가 유독 눈에 띄는데 바로 세계에서 먼저 반해버린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제니 베다. 한 심야 음악 프로그램의 녹화 공연, 이곳의 대기실에서 제니 베를 만날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뵙는 거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떨려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유럽에서 활동해왔기 때문에 한국 공연의 경험이 거의 없는 그녀로서는 내심 긴장되고 떨리는 무대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걱정된다던 그녀, 무대 위에 올라서자마자 한껏 당당하게 연주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런 그녀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알고 보면 그녀, 이미 지난 2000년 세계 3대 테너인 루치아나 파바로티의 한반도 평화 콘서트에서 그와의 협연으로 국내 얼굴을 알린 적이 있고 이때를 계기로 줄리어드 음대생이었던 그녀는 클래식을 접고 전자 바이올리니스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후 세계 큰 무대들의 연거푸 초청받으며 유럽 등에서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고 현재는 앨범 준비를 통해 본격적으로 한국과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시간을 미국에서 보내고 있는 그녀.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열릴 제쳐두고 하는 건 바로 가족과 함께 찜질방 가기. 단, 이때 조건이 하나 있으니 다름 아닌 최대한 한국적으로 즐기기다. 대화 내용도 그러하고. 그렇지, 됐어. 그렇지, 그렇지, 됐어. 거기다 이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못 먹는 거야. 어? 아빠도 그랬어? 그럼, 그럼. 너무 뜨겁다. 어휴. 먹는 음식 또한 그러하다. 이것이 제니만의 즐거운 휴식이라고나 할까? 한 번은 독일에서 이제 어떤 제가 공연을 하다가 한 일주일 동안 김치를 못 먹었어요. 근데 한국 마켓을 찾은 거야. 그래서 거기서 김치 한 통을 샀어요. 근데 진짜 농담 아니고 밥 없이 호텔 안에 들어가서 김치를 한 병을 바로 그 자리에서 다 먹었어요. 이렇게 식구들과 오붓한 시간 보내다 보면 결국 가족의 공통 화제는 다름 아닌 제니의 음악. 좀 짧은 거 어때? 좀 그런 건 기회면 안 돼. 바이올린 곡은 전자 바이올린 곡은 기회면 안 돼. 오빠는 조금 그렇게 빠른 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아니야, 그냥 빠른 거로 이 마지막 끝맺음 같은 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빠 생각은 무조건 나이트 분위기 거지. 그런 것만 좋아하나? 그런 건 아니고. 아니면 완전 뽕짜. 그런데 결국 이 가족의 대화는 뽕짝으로 끝이 나고 가족 모두가 외국 생활을 오래 했지만 즐기는 음악 역시 다름 아닌 뽕짝이다. 아니 지금 어디서 많이 듣던 곡이네요. 네, 장윤정 씨 어머나죠.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머나 어머나 주세요. 그까지만 알아요. 오랜 외국 생활 그리고 서양 음악을 전공한 그녀.